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손을 벌벌 떨고 엄마도 갑자기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더 이상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저도 익숙한 얼굴이 TV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저도 모르게 자 여러분들 이제 코트 더 라디오 1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트 더 라디오는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진행이 되는 컨텐츠고요.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입니다. 이번 코트 라디오 주제 세 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 혹은 나만 아는 BJ썰 혹은 족같은 사장썰 이 세 가지 주제로 코트 더 라디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이 사연을 채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 소름 끼치게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때는 2007년 그때 당시 내 나이 14살이었습니다 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에 우리 가족은 화성의 다리 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그 장소는 다른 가족들도 자주 와서 다리 밑에 가면 적어도 다섯 가족은 다리 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엄마가 저에게 야, 네 동생 손잡고 같이 저쪽에 옥수수 파는 아저씨들한테 돈 줄 테니까 옥수수 사 먹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옥수수 아저씨한테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되게 젊어 보이고 잘생겼었습니다. 속으로 와 왜 이런 일 하시지? 생각했을 찰나에 내 동생이 아저씨 되게 잘생겼어요 왜 이런 일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몸이 좀 불편해서 이런 장사라도 해서 돈벌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충 마무리를 짓고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8년에도 그 아저씨는 계셨었고 옥수수를 그 아저씨께 자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아저씨 차였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어린애가 봐도 굉장히 고급진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가서 짐 정리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보고 속으로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 7, 8개월 지났나? 그 당시는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손을 벌벌 떨고 엄마도 갑자기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더 이상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저도 익숙한 얼굴이 TV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저도 모르게 허! 씨발! 이라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여태껏 옥수수를 사먹고 동생이 잘생겼다고 얘기한 사람은 강호순이었습니다. 어차피 강호순 루트는 다 알아서 한마디 해보자면 강호순이 그때 당시 살던 곳이 팔곡 1동이었습니다. 저는 팔곡 2동에 사는데 그냥 시골이었습니다. 강호순이 잡히기 얼마 전에 팔곡 2동에 범행을 물색했다 하여 강호순이 잡히고 약 두 달간 동네에서 나갈 때 경찰한테 신문 받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동생 학교랑 강호순 집이랑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그 사실에 현장 검증하는 거는 호기심에 따라 가봤습니다. 제가 본 그 아저씨가 맞았습니다. 우리 집이랑 그 아저씨 집이랑 거리랑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쩌면 저와 제 동생이 강호순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 암살만이 나의 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소름끼치게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이렇게 공포 쪽으로 가게 될지 몰랐는데 이번 주제가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거 실화예요. 네 이거 실화입니다. 제 팬분 중에 한 분이 직접 쓴 실화 글입니다. 닉네임이 암살만이 나의 꿈 이거 저기 그분 유행어예요.
과로사니. 암살 많이 나의 꿈. 예, 그거.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밀가루님의 사연입니다. 저녁 후 나의 고약한 심보. 때는 2010년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7월의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군대를 일찍 갔다 와서 대부분 군 복무 중이라 만날 친구도 여자 또한 없었습니다. 그 당시 23살 때라서 모아둔 돈도 없었고 맨날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서 마땅히 할 것도 없었고 뭐 TV 좀 보다가 배가 고파서 그날도 어김없이 라면을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맨날 라면만 처먹는 내 자신이 존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일 나가시고 집에 혼자 있는데 돈 한 푼이 없어서 짜장면 한 그릇도 시켜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 속으로 에이, 집 뒤지면 5,000원은 나오겠지 라는 생각에 부모님 옷, 장롱 밑 등등 존나게 뒤져서 결국 5,500원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5,500원이면 나가서 뭐라도 좀 든든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참으며 삼선 쓰레빠를 신고 기분 좋게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집 앞 포장마차에 병천순대 5,000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전속으로 헤헤 그래 좋다 오늘은 순대야 당당하게 순대를 주문하고 순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고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바쁘세요? 그럴리가요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어요 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3,000원을 받고 편의점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담배 한 갑에 2,500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순대를 먹으러 나와서 여고생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젖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사는 척하며 카운터 옆에 있는 천하장사 소시지 4개를 사서 진짜 뒤도 안 보고 집으로 존나게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삼선 슬리퍼가 발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지? 그것도 모른 채 저는 헐레벌떡 뛰었던 겁니다. 통쾌한 마음에 소시지를 먹는데 갑자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순대. 생각해보니 순대를 편의점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나가려고 하니 여고생이 집 앞에 있을 것 같아서 괜시리 무서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재밌네. 재밌네요. 자, 다음 빡치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요정 포도님의 사연입니다. 제목 폭행으로 나를 고발했던 기관국장. 저는 충청도에 살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살 코빡인데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저를 폭행으로 고발했던 40대 후반 아저씨랑 기관국장님입니다. 이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맡은 업무 중 하나인 지하 1층에서 이 이용자 식당이라는 곳에서 저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방학 기간이라 워낙 사람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업무가 일찍 끝나서 직원들과 밥을 먹으려고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젊은 아저씨가 들어와서 조리원님에게 다짜고자 폭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씨발년아! 밥 내놔 밥! 안 주면 죽여버릴 거야!
당황하고 겁에 질리신 조리원님은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코빠가 이분 좀... 질서를 담당하고 있던 저였기에 저는 곧장 달려가 앞을 막고 못 들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경로식당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하는 밥을 못 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되죠. 드시려면 3천 내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 씨발놈아! 나라에서 나 대주게 뭐가 있어!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며 제 명치와 어깨를 계속 밀치고 요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언성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난동을 피울 거면 나가서 피워 이 새끼야. 어르신들 밥 먹고 있는데 깝치지 말고. 그랬더니 더욱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에게 끌고 나가게끔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식사가 끝나고 난 뒤 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는데 아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큰 소리로 야! 너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에? 맞짱 뜰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한테 그냥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난 무기를 들어야겠어.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 걸지 말고 갈 길 가세요 씨발 이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달려들어서는 노려보고 욕을 하며 어깨로 제 명치를 툭툭 밀치더라고요. 째려봤는데 더 심하게 밀치길래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 아저씨를 밀었어요. 근데 그게 뺨따구에 찰지게 들어갔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입에서 피가 줄줄 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큰 소리에 놀라서 나와 말리고 저와 그 아저씨를 격리시켜 놓았어요. 그 아저씨는 그렇게 맞은 게 화가 났던지 기관장 부르라며 연신 외쳤고 기관장은 그날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나와서 그 아저씨를 데리고 얘기하러 나갔습니다. 국장은 그 아저씨에게 밥을 사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인생사를 털어놓았나 봅니다. 성질대로 살다 보니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떠돌며 생활 중이고 어쩌고 하며 그건 제 알 바 아니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마침 국장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곧바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고 이미지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네가 좀 사과 좀 하고 넘어가자. 응?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 짜증이 났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하러 그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더러 네 그렇게 성질대로 씨발 살다가도 인생 조지는 거야. 어른이 욕을 하든 때리든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되더라! 네 엄마 아빠 하고 있는 순간에 부모님 얘기... 저는 순간 눈이 돌아가서 시발 새끼야 적당해라 족 같아서 못하겠네 그냥 경찰 부르자! 라고 하고 경찰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3분의 2쯤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를 끊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곧바가 얘기 끝났지? 저리 가 있어. 응? 경찰 선생님, 이 아저씨가 집도 없고 뭐고 뭐 불쌍한 분인데 제가 행정복지센터 연계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너무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서 저는 얼탱이가 나가버렸죠. 본인 기관 직원을 도와주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다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경찰관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사람 전과 22범인데 지금 수배 중이던 사람인데 엮여서 좋을 거 없으니까 밀친 거 사과하시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소리를 듣고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는 경찰의 판단에 맡기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욕을 해도 참고 사과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쯤 경찰은 그 사람을 수배자였기에 연행해 갔고 저는 조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그 아저씨가 저를 폭행으로 고발했고 다음날 서해 출두해야 한다며 가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진술서 작성하고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역으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너무 긴 싸움이 된다고 가족과 친지분들이 모두 뜯어말겨서 못했죠. 그러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더라고요. 검찰에서도 똑같이 조사받으러 다녀오고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합의하고 같이 가서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흘러 취소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6시가 넘어 혐의가 입증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다짜고짜 저더러 합의금 500을 달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너 이 새끼 아직 정신 덜 차렸지? 콩밥 먹어봐! 라며 가시더군요. 그렇게 그 아저씨가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나니 검찰에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와 관련된 사건의 무혐의 처분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이상한 사람 두 명, 국장과 아저씨였습니다. 뭐야 씨발.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얼굴을 밀쳐갖고 입에서 피가 났는데 이거 무혐의 처분받은 거는 참, 왜냐면 이 사람이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무런 전과도 없는 사람이 술 처먹고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했었다면은 얘는 아마 처벌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공익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런 일이 있으면 참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의 썰을 푸는 건데 어머니 썰을 풀었어요. 어머니가 이상한가 봐요. 볼게요. 자, 루으으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13년 전 어머니와 저랑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해 없이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제 인생 33년을 살아오면서 그 사건 이후 13년 동안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도 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저는 지금도 친자 검증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 좀 이야기가 무거운 이야기 같은데? 때는 바야흐로 13년 전이며 2007년 5월 방년 20살이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빠른 년생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며 데이트하기 좋은 아침 저는 출근 중이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클럽을 거실 삼아 모텔은 내 방 삼아 몰아일체로 살아가던 시기였죠. 아무튼 저희 집 자체가 개인 플레이 성향이 강했습니다.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이런 마인드라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불금을 즐기고 늦은 아침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있었죠. 항상 저를 대단하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낯선 이와의 동침과 숙면을 취했기에 잠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좀 원나잇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한자 씨볼 새끼네요. 자, TV 좀 보면서 멍때리고 있었어요. 잠이 슬슬 오던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가족여행 겸 외식 좀 나가자. 너 보니까 곧 소파로 들어가겠다. 으잉 라고 나에게 이족 보행을 강요하셨고 저는 권력에 의해서 그 어려운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안 가면 그땐 부모님이 카드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날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기도 분위기도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싸느라고 비수가 날아오는 걸 느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전 그냥 제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다녔죠. 오늘따라 유난히도 상냥한 말투로 어머니께서 이러는 겁니다. 뭐 좀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들? 아버지께서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동생이 유난히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뭔가 시선을 피하며 계속 불안한 눈빛을 보였어요. 특히 동생은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했는데 풀이 풀죽푹 죽어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한숨까지 쉬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자기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날 클럽을 거창하게 다녀와서인지 저는 잠이 들었고 한참 뒤 눈을 뜨니 강원도의 어느 곳이었습니다. 리조트, 펜션, 호텔, 별 4개 같은 이상한 곳이었고 10년이 넘어서 상호명의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중독된 클럽 우퍼 사운드로 인해 조울증 현상이 일어나고 지루했지만 하루쯤 참자 카드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몸과 영혼을 분리시켰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죠. 뭔 얘기야 씨발. 뭐 잠들었단 얘기야? 그렇게 그냥 저냥 가족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지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발정난 하이에나 마냥 XX 염색체를 찾아 그 이름 모를 동네 호텔 안을 수색하고 다녔고 강원도라 그런지 5월인데도 쌀쌀해서 목욕탕 같은 풀장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때부터 수색에 기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가 있을 리가 없는 동네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며 집착할 때쯤 저는 잠들었고 2시간쯤 잔 것 같은데 조식 빌런으로 인해 강제 기상효과를 맛보았어요. 정신없이 그냥 먹었는데 이상한 점은 너무 꼭두 새벽이란 점과 우리 집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는 집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밥을 먹고 그냥 차 타고 이동 중에 또 흐릿한 제 앞날처럼 잠이 와서 눈을 또 감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떴을 때 내려야 된다는 소리와 함께 나는 휴게소인가? 라는 생각으로 내렸죠. 5월인데도 너무 쌀쌀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처럼 그리고 또 제 마음처럼요. 예상하신 대로 제가 도착한 곳은 아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강원도 화천의 신병교육대였습니다. 전 그때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면 해선 안 될 일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폐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엄청난 저의 사자후와 할 수 없는 진상짓과 함께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아들 저녁 하면 차 사줄게. 요새는 군대가 군대도 아니라네. 제대하면 독립하게 해줄 테니까 갔다 와. 동생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또 너무나도 황홀한 사탕이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닥쳤습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 모아서 아니 네가 눈치껏 찰까 봐서 조마조마했다 야. 아유 네가 오늘까지 집안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너 수배될 뻔했어 미친 새끼야. 굉장히 쫄깃했다는 듯이 저를 조롱하는 그 눈빛, 그 웃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볼탱 이럴 거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각나며 집 아닌 집을 짜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아름답고 짧은 가족여행과 함께 친구들과 수많은 XX 영수체를 뒤로하고 교육대 앞에 허름한 생전 경험도 못해본 클리퍼도 아닌 바리깡같이 생긴 요물 같은 기계로 그 시대를 전도했던 샤기 울프컷을 뒤로한 채 땅개가 될 준비를 했죠. 아무런 고지도 예고도 없었던 저의 군입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07년대 뺑뺑이가 난무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좀 했던지라 승부역에 훈련 중 체력이 우수하게 나았다는 사실로 수색대로 착출돼버렸죠. 아주 멍청하기도 말이죠. 수색대 특성상 곰팡이 핀 것 같은 발가락인지 봉준이 면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발을 수색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봐와야 했으며 멀리 보이는 북조선 동무와 동물의 왕국에서 볼만한 고라니 코돼지 등을 보며 오줌 지려가며 참아야 했습니다. 전 휴가 때 군주를 하였습니다. 뭐 3개월 만에 만나는 제 친구들 한껏 저를 조리돌림 시전했으며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닐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입양해서 키워준 담례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끝으로 00년생, 99년생, 98년생 분들은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달라는 공인인증서를 함부로 주면 지옥을 맛볼 겁니다. 이야 재밌다. 재밌는데요? 예, 이게 약간 좀 기승전결이 있네. 글도 되게 웃기게 쓰려고 약간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쳐넣어가지고 아주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한테 옷 선물해준 사람이 얼마 전에 어놈 이니지라는 그 저 후드티를 저한테 선물해준 그 명품 선물해준 그 사람이고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예. 충분히 그럴만해요. 다음 사연은 여러분들 제가 가장 베스트로 뽑았던 사연이에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예, 조금 빡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잘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을 해서 그리고 가장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또힝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치질과 왕따시키기에 달인. 등장인물이 총 4명이 등장하네요. 쓰레기, 답답이, 글쓴이 본인, 직장 상사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 회사 사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회사는 큰 회사인데 회사 안에 또 다른 사이트들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는 1월에 론칭한 사이트예요. 슈퍼바이저, 사원 1, 사원 2, 사원 3, 나 포함 우리 사이트는 총 5명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인원이 작은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우리에게 터치를 하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네요. 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쓰레기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참고로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 쓰레기는 30대 초반이에요. 결혼을 이미 했고 6살 미만인 아기도 2명이나 있습니다. 이 아기는 론칭하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팀에 답답한 답답이라는 회사원 한 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지만 그 답답이는 일을 할 때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게 습관이었어요. 제가 바로 옆자리였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쓸 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직장 상사 쓰레기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톡으로. 저 답답이 너무 한숨 크지 않아?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 등등 저에게 정치질을 시전했습니다. 제가 반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육받을 때부터 저에게 반말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구나. 저는 처음에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쓰레기가 저에게 말한 뒤로 저도 그 한숨이 크게 들리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정보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뭐 우리 사이트는 자유롭지만 그래도 정보 보안이 철저한 곳인데 자리에서 전화 받는 건 아니고 그건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이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며 크게 웃는다든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정하는 등 이상한 전화를 자주 하긴 했어요. 그건 솔직히 나도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쟁이 있었죠. 매일매일 이 직장 상사 쓰레기라는 인물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사람을 헐뜯고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 사이트는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쓰레기는 또 제 옆자리가 되었죠. 쓰레기는 원래 답답이를 엄청 싫어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둘이 다시 친해졌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이트 분위기가 한순간에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쓰레기가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걸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우리 사이트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인데 우리는 휴식 시간을 3번만 가질 수 있어요. 화장실은 예외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시간을 짜서 휴식 시간을 나눠서 가지는데 저희 마지막 휴식의 시간은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예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과 커피를 마셔서 화장실에 자주 가곤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30분 뒤에는 또 가고 싶어지기 일쑤죠. 제가 항상 마지막 휴식을 4시 20분 정도에 다녀오니까 퇴근 시간 30분 전에는 화장실에 꼭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은 아주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5시 20분, 5시 30분에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3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 팀 단체 카톡에 쓰레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퇴근 30분 전에 화장실 다녀오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전 거기서 화가 나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쓰레기의 만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채팅 상담이기 때문에 채팅이 올라오면 알람이 울려요. 이어폰을 꼽지 않으면 그 알람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어폰을 귀에 꼽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단체 톡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어폰은 일에 필요가 없으니 빼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직장 상사가 이어폰을 꼽는 거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왜 꼬투리를 잡지? 그래서 제가 직장 상사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어폰 필요 없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할 때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정중하게 하나부터 열까지의 장점을 말씀드렸더니 그 직장 상사는 그제서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쓰레기가 직장 상사에게 이어폰을 끼지 말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직장 상사한테 쓰레기라는 사람이 이간질을 한 거지. 세 번째입니다. 여름에 쓰레기가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사원 1, 답답이, 쓰레기 본인, 자기만 빼놓고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아이스크림을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사원들 4명 것만,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4명 것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그것도 자주 먹었단 얘기야. 와, 결혼도 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아기도 2명이나 있는 사람이 대놓고 저를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닌 4-5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일뿐인 줄 아세요? 4번째 사연입니다. 우리는 휴식이나 화장실 갈 때 단체 채팅방에 휴식 또는 화장실 간다는 부분을 꼭 남기고 다녀와야 해요. 저는 평소에 오타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직장 상사에게 말할 때도 가끔 오타가 뻐큐 모양을 자주 오타를 냈었어요.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네요. 채팅 상담을 하다가 딱 한 번 이런 오타가 난 적도 있었고, 물론 그때 고객한테는 죄송하다는 표현을 충분히 했었어요. 고객한테 뻐큐를 날렸다 이 말이지. 아무튼 제가 휴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팅방에 화장실을 치다가 화장 시옷 뻐큐.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는 제가 휴식 쓴 글 바로 아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뻐큐 오타 내시는 것 같은데, 쓰실 때 한 번 더 체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쓰레기한테 지금까지 당했던 게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저기 오타 좀 난 거 가지고 저만 오타 나나요? 왜 갑자기 시비세요? 라고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쓰레기가, 아이 시비가 아니고 그 상담하실 땐 안 하시는데 여기 채팅하실 때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했다는 말인가요? 저번에도 오타 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요. 아휴, 조심해달라는 얘긴데 시비로 들렸다면 죄송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네요. 하, 일부러 물음표를 붙이시네요. 하고 뻐큐를 날렸어요. 오타예요, 죄송해요. 아, 네, 뻐큐. 저도요, 오타네요. 그러면 서로 뻐큐를 주고받았단 얘기예요. 참 유치하시네요, 사람이 하나같이. 가정도 있으신 분이 이건 좀 아니죠. 그만합시다. 네? 저번 달에 직업 3번 이상 하셨는데 양심을 파셨는지 사유서도 안 쓰시네요. 갑자기 시비시네요. 왕따 시키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체 톡에서 쓰레기랑 저랑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주 이런 오타가 났습니다. 친구랑 할 때도 물론 이런 오타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친구에게도 이런 오타가 나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단톡방에는 어차피 휴식 가는 사람은 히읗 시옷, 초성으로 휴식 히읗 시옷, 그리고 화장실 가는 사람은 지읒 시옷, 이런 식으로 남기기 때문에, 초성으로 남기기 때문에 당연히 오타라고 생각할 줄 알고 그냥 화장실에 다녀온 것 뿐인데 그걸 또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오타 한 번 더 났던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타자를 치다가 또 오타가 난 건데 그걸 쓰레기가 이용해 먹어서 일부러 오타 내고 미안하다고. 전 진짜 여기서부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왕따 이야기를 하니까 쓰레기는 그 말에 인정을 하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각도 8시 45분까지 와야 하는 건데 제가 1, 2분 늦어서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쓰레기는 항상 한 달 내내 내가 출근하면 맨날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본 것 마냥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직장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너무 괴롭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라고 말을 하니 직장 상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팀장님이나 자기한테 피해가 가면 어쩌려고 그런 글을 거기다 올려. 삭제해. 내가 얘기 들어줄게. 라고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 회사는 홈페이지에 글 하나 올리면 아주 난리가 나요.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치밀하게 이용했어요. 직장 상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부분과 쓰레기가 나를 그렇게 대한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랑 제가 면담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저에게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나는 하는 수 없이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인사팀이 직장 상사에게 다시 그 쓰레기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심할서를 쓰게 하라고, 퇴사하게끔 조치할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종결이 났어요. 그 뒤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아세요? 저에게 이어폰 끼지 마라, 일할 때 졸지 마라, 휴식은 10분을 지켜라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나를 괴롭혀왔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이어폰을 끼고 자기도 일할 때 자고 휴식은 15분 다녀올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냐고요. 이쯤에서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11분에 12분에 쉬다 오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빨리 자리에 앉아서 다시 일할 준비를 했었고, 늦으면 화장실에서 자리까지도 막 뛰어오는 그런 사람인데, 쓰레기는 민기적 되면서 일하고 졸다가 2-3분 늦게 고객에게 대답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 군뱅이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제 일을 무조건 다 하고, 뭘 하는 사람이라 누구한테 욕먹고 왕따당할 만한 조건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이런 회사 생활과 제 주변에 이런 쓰레기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2명이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같이 입사해서 같은 사원이면서 왜 이런 나에게 꼰대짓과 왕따를 시키고 정치질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였어요. 회사 가기 싫고 쓰레기를 어떻게라도 엿먹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아마 인사팀과 직장 상사랑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올렸다라는 부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뒤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긴 해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이 쓰레기가 얼마나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친구가 없었으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안갚음을 하는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를 정말 안타깝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전 정말 한 번 더 이 쓰레기가 나에게 이런 만행을 또 저지른다면 저는 참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야무지게 처벌할 겁니다. 야무지게 신고한다니까 웃기네. 사연 어때? 이거 사연 괜찮아요? 이제 컬투쇼 느낌 나요? 앞으로도 좀 괜찮은 컨텐츠들 많이 개발해볼게요. 예. 공포의 피드백 타임 있겠습니다. 라이프 일로 와봐. 오타 진짜 너 어떡하려 그러냐. 오타가 사연 3개에 들어갔어. 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읽으면서 오타 있는 건 하나하나 체크할 테니까 그때마다 만 원씩 빼자 이 연금에서.